자, 여러분 교재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우리가 3방식이 이제 나오는데, 자, 우선 고전학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고전학파는 우리 지대이론에서도 배우셨는데, 이 1776년에서 1870년, 거의 이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에서는 생산비 가치설을 주장합니다. 자, 생산비 가치설인데, 이 생산비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이 시기의 생산비는 노동력이야.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는 건 노동가치설입니다. 결국은. 자, 그런데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는 건한 사람, 두 사람 셀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가치설인데, 그래서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해요. 이 상품 생산에 투입이 되는 이 생산비가 뭐를?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했느냐? 자, 어느 정도의 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요.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나타나는 게 뭐죠? 공급자. 공급, 생산비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급자 가격의 특징이 있어요. 공급자 가격의 특징이 있다. 공급자 가격의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은 비용 접근법입니다. 자, 원가 방식은 비용 접근법인데, 자, 우선은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원가법에서 구한 게 우리는 적산가액.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적산 임대료. 자, 두 가지 이렇게 방식의 가액 구하는 거, 임대료 구하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1870년에 들어오면요. 한계 혁명이 나타나요. 이 미분 있죠? 우리 뉴턴의 이 미적분학이 경제이론에 도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 효용, 한계가 미분 개념이거든요. 이 한계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계 효용학파.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중심이 된 한계 효용학파의 한계 효용 가치설이 나옵니다. 이때 효용은 뭐예요?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입니다. 그럼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관적인데, 문제는 이 한계 효용이라는 건 한계가 들어가는 건 뭐냐? 하나 더 소비하는 거, 하나. 상품을 하나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 만족, 효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한계 효용 가치설에 있어서 이 한계 효용의 크기, 이 한계, 이 효용에 있어서의 이 크기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계 효용의 크기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 자, 그런데 효용은 소비를 하는 건 누구? 공급해라? 수요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수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요자 가격. 그래서 공급 측면인 수요 측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게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 소득 접근법이 나타난다. 여기도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 자,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 가액,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 자, 한계 효용학 파괴했고, 자, 이게 1870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 1890년대 이렇게 시기인데, 그럼 이제 1890년대 19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또 신고전학파. 19세기 후반, 1890년대에서 우린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1929년 사이의 시기죠.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알프레드 마샬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인데, 마샬은 이 그림을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을 처음 나타냈어요. 이 그림. 여러분, 가격은 공급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 이론을 적용을 한 거죠.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면서 이 균형 가격의 특징을 가져서 나타난 방식이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인데,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있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우리는 비준 가액이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비준 임대료를 구하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토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이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식이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3방식의 방법이 몇 개? 7개. 7방법이죠. 3방식의 7방법이 지금 나타나는데, 여러분 607페이지 가격의 상명성이죠. 이거죠.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가격의 삼면성이다. 이 가격의 삼면성은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에 근거가 된다. 이 가격의 3면성은 평가의 3방식의 성립에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10페이지 보시면은 시산가액이란 말이에요. 시산가액. 시산가액이란 말은 이 얘기거든요.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이
개개의 가액, 적상 가액, 수익 가액, 비중 가액이 바로 시상 가액입니다. 이 시상 가액은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이 아니라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상 가액은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돼. 시상 가액 조정. 자, 시상 가액 조정은 뭐죠? 이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액인 적상 가액, 수익 가액, 비중 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 가액의 격차를 점점 축소시켜 나가는 작업을 시상 가액의 조정이라고 하고, 이 이론적 근거로서는 시상 가액 조정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알프레드 마샬 알프레드 마샬의 3면 세 가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똑같다. 이 3면 등가성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상 가액의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시상 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번은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를 여기서 냈죠. 가중치로 조정하는 거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611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대상 물건의 특성, 용도라든지 성격이나 평가의 목적, 평가의 조건 등을 검토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가중치로 평균을 구해서 시상 가액을 조정합니다. 가중치로 조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 보세요. 또한 감정평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구하여 다른 시상 가액으로 뭔다? 검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가중치 계산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613페이지로 가서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에 원가법이 나오죠. 자, 원가법 개념 또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개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 네모. 여러분, 이거 2년 전에 감가 수정 네모 썼죠. 그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에서. 정답은 감가 수정이야.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을 빼서 구하는데, 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것을 우리 감가 수정. 하여튼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개념은 잘 공부해야 됩니다.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한다. 그럼 원가법은 특히 신축 건물. 원가법은 특히 무슨 거죠? 신축 건물에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또 토지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재생산이 가능한 토지 이 조성지 매립지에는 적용이 가능해요.
자,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는 뭔다?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다. 자, 그럼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요거거든요.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재조달 원가와 뭐다? 감가 수정. 자,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이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614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재조달 원가가 나오죠. 자, 재조달 원가의 이 개념을 보면은, 자, 현재 존재하는 현존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자, 기준 시점. 자, 시험 문제는 또 신축 시점으로 또 많이 출제해요. 신축 시점이 아니다. 기준 시점. 그래서 현존 물건을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한다고 상정, 가정할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이때 여러분 이 원가는 비용입니다. 요걸 번역한 거거든요. 원가 또는 비용 같은 말이에요. 재조달 원가는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존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서 재취득 또는 재생산한다고 상정, 가정할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을 말합니다. 자, 종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종류를 보면은 이 재생산 원가. 여러분, 재생산 원가를 뭐라고 하죠? 재생산 비용. 자, 여러분, 재생산 비용을 재생산 원가인데 이것을 우리는 복제. 여러분,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게 복제잖아요. 복제 원가라고 해요. 그리고 대체 원가를 대체 비용이죠. 자, 대체 비용은 대체 원가인데 이것을 대치 또 원가라고 하죠. 재생산 비용, 재생산 원가는 특히 뭐에?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낡고 노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대체 비용, 대치 원가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물 있죠? 저 우리 공부하는 건물, 요게 해당하죠? 신축 건물에.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건물. 자, 이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 동일한 공법, 동일한 노동자의 질,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이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뭐라고 해요? 재생산 비용, 재생산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 파악한 원가의 개념이다. 자, 오래된 건물, 여러분 60년 지났어요. 건물 준공해서 60년 지나서 오래된 건물은 감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할 때는요, 60년 전 상태로 조달하면 안 돼요. 왜? 많이 변했어요. 뭐? 건축 기술의 발달, 그리고 또 건축 재료의 변화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할 때는요, 60년 전 상태로 조달하면 안 돼. 항상 뭐죠?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최신의 디자인을 가진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 대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체 비용은 뭐죠?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효용 측면의 원가라고요. 효용 측면의 원가 개념. 자,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 측면이고 여기는 효용 측면인데, 자, 여러분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할 때는요,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능적 재조달 원가를 대체 비용,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다 반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기능적 감가 이미 반영됐는데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이중 감가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 가끔 물리적 감가로 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감가를 다 반영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비용이 우수하다. 이론적으로는. 자, 그럼 재조달 원가 구하는 기준. 여러분, 이 산정 기준인데 산정이란 말은 구하는 거죠. 산정 기준하면 구하는 기준. 자, 건물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이 건물인 경우에는 우리는 도급 가격주의. 자기가 직접 건설을 하든 도급 건설이든 항상 우리 뭐를 채택?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건설이라도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도급에 준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에 드는 비용이죠. 원자재, 노동력. 또 감독 비용 같은 간접 공사비. 자, 그리고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뭐 개발업자 수급인. 여러분 수급인은 개발업자입니다. 수급인 개발업자의 적정한 이윤. 적정한 이윤, 개발에 따른 이윤이 있겠죠? 이게 포함이 돼요.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도급인, 발주자죠? 발주자인 도급인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우리는 통상적 부대비용이죠. 세금 및 공과금, 건설 자금, 이자, 등기비용, 이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재조달 원가 구한다. 자, 여러분 계산 문제 21회, 25회 시험 두번 출제했고요. 15회, 17회 시험 또 개념 요 수식이 또 나왔어요. 하여튼 잘 알아야 돼.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는 뭐죠?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죠. 자,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생산이 가능한 뭐를 의미한다? 조성지, 매립지를 말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토지의 재조달 원가는 이 택지로 개발되기 전 우리는 자연 있는 상태 그대로 이 토지가 바로 뭐죠? 소지죠. 이 소지를 취득을 먼저 해야 돼. 이 소지의 취득 가격에다가 뭐를 대준다?
조성 매립하는 데 소요되는 어떻게 돼? 표준 건설 비용에다가 또 통상적인 부대 비용 요두 개를 더해 주면서 토지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죠. 소지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토지 용어에서 배웠죠.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시험에 요거 많이 냅니다. 요 건물 요거 많이 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요거 좀 신경 써야겠죠. 기준 시점이랑 건 신경 쓰고 종류 요걸 많이 낸다. 특히 건물을 많이 낸다는 거. 구하는 방법. 자, 그럼 재조달 원가 산정. 산정 방법.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은 직접법, 직접 복구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인데 서로 병용이 가능해요. 자, 직접법에 이런 게 있거든요. 뭐죠? 이런 비용, 건물 짓는 비용 하나하나를 다 대서 구하는 총가격적산법. 총가격적산법을 총량조사법. 또 건물을 주요 구조로 나눠요. 이런 벽, 기둥, 바닥, 지붕 이런 건물을 주요 구조부로 나눠서 각 어떻게 돼요? 구조부별 표준 단가의 수량을 곱해서 건물의 재생산 원가를 구하는 게 부분별 단가 적용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을 구성 단위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직접법에 뭐가 있냐? 단위 비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위. 여러분 단위 비교법은 어디서 나온다? 단위 비교법은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에 있는데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등 총량 지표. 총량적 지표인 제곱미터당 얼마? 3제곱미터당 얼마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산하기가 쉽지.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 하면은 연면적 만 제곱미터 그럼 곱하면 되지. 계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무슨 방법? 단위 비교법. 비용지수법은 가장 신뢰성 있는 기관. 예를 들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런 신뢰성 있는 기관이 발표한 우리가 비용을 가지고 건물의 재생산 비용을 추계하는 작업이 비용지수법.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619페이지 가시면 감가수정. 요거 얘기죠? 감가수정.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재조달 원가와 감가수정인데, 감가수정 개념 보면 요 얘기입니다. 감가수는 요거.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 이용인데, 감가했으니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죠. 감가 누계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서 재조달 원가에서 뭐 공제하여 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뺀게 뭐다? 감가수정이다. 감가수정 개념이에요. 자, 그럼 감가 요인을 보면은, 자, 그럼 감가수정 했는데, 감가 요인을 보면은 내부적 감가가 있거든요. 내부적 감가 요인은 기술적 측면에서 보는 거. 자, 여러분이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내부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외부적,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이 나타나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내부적 감가 요인으로서는 물리적 감가 요인. 물리적 감가 요인, 그리고 기능적 감가 요인으로 이렇게 나눠 보죠.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은 아까 오늘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뭐죠? 변동의 원칙과 관련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죠. 물리적, 이 물리적 상태,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이 나타나요. 그러면 예를 잘 봐야죠. 어떤 게냐? 자, 여러분 아까 전 풍우, 비바람, 풍우의 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인 풍우와 같은 자연적 작용에 의한 뭐가 돼? 노후화, 그리고 화재로 인한 전소, 사용에 따르는 소문화 마멸,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 홍수 등에서 건축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것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무슨 원칙?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과 관련 있죠. 자, 기능적 감가는 뭐죠? 기능적 감가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로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형의 구식화, 기계의 능률이 저하, 디자인 악화. 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죠?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요거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이 나온 게 부주와 건물의 부적응, 적응하지 못한다. 요게 세개 많이 나와요.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부주와 건물의 부적응. 요건 뭐죠? 두 가지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내부적 감가요. 자, 그리고 뭐가 있다? 외부적이 있지, 외부적. 외부적은 뭐예요?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 그래서 외부적 감가 요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우리는 경제적 감가 요인.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 뭐죠?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요. 이 경제적 감가 요인은 뭐와 관련이 있다?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시험 질문은 여기서 많이 내거든요. 기능적 경제적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경제적 감가 요인은 바로 뭐죠?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아까 인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해요. 또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 감퇴. 여러분 시장성은 뭐라고 배웠어요?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 감퇴인데 시장성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대상 물건이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지. 자, 그리고 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어떻게 돼요? 적합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업 지역 내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 지역이라는 표준적 사용의 주택은 어울리지 못해요. 공장이 어울리지. 그럼 주택 가격은 하락하죠. 이런 것은 경제적 감가. 표준적 사용과 어울리지 못한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외부적 감가 요인에 또 뭐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법률적 감가 요인도 포함시키기로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럼 법률적 감가 요인은 뭐죠? 법률. 뭐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불완전하다든지 공법상 저촉이 되는 부동산인데 그래서 우리는 감가 요인을 뭘로 본다? 감가 요인을 뭘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보는 걸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감가 요인을 복합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이 복합 개념적 차원에서 감가 요인을 보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20페이지 위에 표가 있거든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차이 나타낸 표인데, 이게 가끔 또 지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가수정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